궁금할 땐 탁, 무서울 때도 탁, 뒤통수를 탁. 우리 김탁 기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탁입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 뒤통수가 그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뒤통수 때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딱 몰랐던 걸 갑자기 탁 뒤통수 맞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탁 깨일 때. 아, 김탁 기사님과 오늘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탁 기사님, 아,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실적 시즌 돈 버는 방법 과감하게 알려주시죠. 예, 뭐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그 이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네. 그때 좀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 정가가 가능한 섹터나 종목 얘기하다가 이제 끝나가지고요. 어 이제 오늘은 좀 어닝 시즌이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네.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닝 시즌을 관련해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적 시즌을 그렇죠. 보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놓고 이런 자료들이 없어요. 네. 이것도 사실 제가 그냥 만든 거고 제가 이제 십수년간 이제 운영하면서 어, 이런 부분을 좀 봐야겠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정의선 정프로님 보시기에는 한국이 12개월인데 우리가 네? 1년에 뭐가 12개월이요? 1년에 12개월이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네. 12개월이 아니에요? 아, 네. 아무튼 네. 아, 한국은 근데, 12개월이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네. 아, 네. 말리네요, 오늘. 아. 근데 실적 시즌이라고 하는 게 보통 몇 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실적 시즌 네, 우리가 1년 중에 이제, 네, 어닝 시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 좋습니다. 예, 예, 예. 그 질문의 답은 네. 4개월로 제가 가겠습니다. 4개월. 네, 네. 네. 어, 8개월입니다. 8개월. 네. 음? 8개월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2개월 중에 8개월 3분의 네, 거의 8개월 가까이가 어닝 시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보세요. 지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제 포문을 열었어요. 어닝 네. 잠정 실적 발표로. 그러면서 이제 10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월 네. 첫째 주부터. 그러면서 이제 LG전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은행들이 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대기업들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11월 중순까지 웬만한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이 나오면서 네. 거의 한 달 반 정도 아니면 그 11월 중순 이후까지 안 나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말까지도 나오고 이제 물론 아,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워닝 시그널이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거의 거의 8개월 가까이가 실적 시즌이다. 아, 그리고 실적 우리가 워닝 시즌이라고 하면 네? 그냥 본 워닝 시그만 있는 게 아니고 프리 워닝 시즌이라 그래서 네. 벌써 9월 한 중순부터는 기관들은 벌써 이제 3분기 프리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되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스퍼링 어, 넘버들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트 넘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분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기관들이 실제로 실적을 알았어요. 나오기 전에 많이 탐방 가고 그러면 정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캐치를 할 수 있었는데 아.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CJ E&M 사건 이후에 그때 이제 많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 가지고 E&M 사건이 뭐예요? 어, CJ E&M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데 이제 CJ E&M 이제 회사 관계자가 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네. 당일 오후에 발표할 건데 네. 오전에 이제 친한 매니저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네. 아, 우리 실적이 안 좋아. 어, 안 좋아요. 하면서 이제 했는데 마침 이제 헤지펀드였던 거예요. 네. 연락을 돌린 데들이 물론 이제 롱펀드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합니다 갑자기 네. 이제 어떤 특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관련자들이 관련되신 분들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을 겪었어요. 아,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지금 이제 기업들 뭐 IR 담당자나 네. 어, CFO든 어떤 분들도 네. 정확히 넘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네. 이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증권사 연구원들이 본인들이 어떤 그 어떤 알고리즘 본인들의 어떤 모델에 넣어가지고 이제 실적을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정확도 여부를 떠나서 주가의 영향을 분명히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어닝이 발표되는 본 시즌 말고 그 프리 어닝 시즌에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주가 자기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의 움직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물론 네. 분기 어닝 하나 가지고 뭐 주가가 다 움직이고 본인들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시기다. 예, 뭐 이따가 좀 더 그 자세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프리 어닝 시즌 저도 이게 되게 이게 계속 보는 게 이게 초정치가 이게 네. 올리면요 다 따라서 올리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좀 네. 의아했던 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질 않을 텐데 네, 네. 어떻게 저걸 다 캐치해 가지고 네, 네. 근데 희한하게요 네. 초정치가 올라가면 더 잘 나오더라고요 또 네. 안 좋게 나오면 추정치 깎으면 더 안 좋게 나오고 그게 이제 시장의 관행 같은 건데 이런 겁니다. 그냥 만약에 어 오늘 이제 포스코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이제 사실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느 정도의 포스코의 넘버에 대해서는 나름의 감이 있어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 이제 실적이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ASP랑 뭐 Q, P와 Q의 어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포스코가 낼 수 있는 실적을 더 위로 써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김이 새는 겁니다. 아. 막 이제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남겨놓은 룸을 남겨놓겠다. 네, 뭐 그런 약간 의지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요건 이제 관행 같은 건데. 아. 네. 아, 일도 한 1조 팔 것 같으면 한 네. 9,500억 정도만 딱 쓴다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약간의 룸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조금.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셔야 되고 네. 뭐 그런 거죠. 막 요새 이제 2차 전지들이 굉장히 핫한데 네. 3분기 어닝이 좋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실제 회사가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로 써버린다. 네.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김도 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추정치가 많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서스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포스코 같이 굉장히 증권사가 많이 커버를 한 종목은 이 보통 평균이 그렇죠. 네. 아웃라이어가 네. 있어도 우리가 평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코스닥의 이제 소형주들 네. 그런 경우들은 보면 갑자기 누가 추정치를 확 올린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컨센서스가 올라가면서 막상 이제 실적을 릴리스했는데 어닝을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는 그런 개념으로 주가가 단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잘 캐치업 하셔야 되는 게 한 명의 아웃라이어 때문에 컨센서스가 올라간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 보유 종목이면. 그래서 아 이거는 컨센서스 미스가 아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지나치게 좀 과대 계산했다라는 거를 좀 알면 훨씬 더 우리가 어닝 시즌 보내기가 좋다. 네. 네. 그 컨센서스 하나 좀 이상하게 높게 내는 그런 종목들. 네. 좀 그 종목들 유의해서 봅니다. 왜? 네. 어쩌면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미처 캐치하지 못한 것들을 그 애널리스트 혼자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좀 당황스러운데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예, 좀 드문 케이스인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애널리스트처럼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없잖아요. 다 본업이 있으시니까 네, 네. 근데 최소한 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우리가 보면서 네. 최소한 이게 허무 맹랑한 얘기인지 아니면 리즈너블 한 건지 정도는 우리가 계속 숙달해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 애널리스트가 평소에도 좀 좀 세게 쓰는 스타일인 건지 아니면 보수적인 건지 정도까지도 우리가 자기 보유 종목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계속 보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 얘기를 두 가지씩으로 잠깐 말씀드렸고 네. 좀 슬라이드 일단 보면 이제 삼성전자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많습니다 지금. 예, 예. 그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 역사도 잠깐 말씀드리고 했는데 오늘 한번 리마인드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좀 비율로 말씀드릴게요. 그 틀리든 맞든. 네. 이제 삼성전자 이제 이거는 차트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에서 지금 한 30% 가까이 조정인데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대기실에서 이제 제가 잠깐 들었는데 IT가 뭐 20% 이상 잘 안 빠진다 그 말씀하신 거 맞죠? 제가요? 네 그렇게 잘 아닌가? 최근 한 1년 사이에는 그랬던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 네. 지난 한 20년간 있잖아요. 네. YTD로 10% 이상 빠진 애가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YTD만 보시면 안 되고 연간만 보시면 안 되고요. 고점 대비 수익률을 봐야 돼요. 네. 근데 고점 대비 수익률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의외로 20% 이상 빠진 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삼성전자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도 많이 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트레이딩 해가지고 굉장히 무거울 것 같지만 아닌 거죠. 변동성 자체가 있다. 네. 그거는 삼성전자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도체라는 비즈니스가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 변동성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 네. 삼성전자가 안전한 주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타이밍에 적절한 비중을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사모은다? 이거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뭐 천조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시총? 네, 시총 천조. 네.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고통스러운 기간이 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최소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요번에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개인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한 어떤 페이스 믿음이 있으신데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가 전 조정받아서 저도 마음이 저는 좋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차분히 삼성전자를 많이 이제 좀 고점에서 사신 분들 한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삼성전자라고 네. 하면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믿음 혹은 신앙의 영역에서 아 쟤는 무조건 가는 애고 잠깐 네네. 조정 받더라도 무조건 다시 금방 올라간다 이런 믿음 같은 게 좀 있는데 절대 손해 그렇죠. 안 본다. 네 생각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이걸 네. 물론 정말 오래 갖고 있으면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식이긴 하지만 그 중간 중간 이렇게 떨어지는 걸 개인이 견디기는 꽤나 어려울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언제나 시가총액이 뭐 100조에서 지금 400조, 500조까지 온 건데요. 불과 100조 관계에 2011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만에 지금 한 5배가 오른 건데 그 사실 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게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퍼포먼스 한번 보시면요. 지금 2017년도에 한 800 하던 게 지금 3000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벌써 3년 만에 한 4배 간가죠. 2015년으로 하면 더 올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우리가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삼성전자의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을 것 같죠. 근데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이 TSMC와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엔비디아. 예. 얘네들 그 다음에 이제 ASM에 노광 회사까지 다 들어온 거죠. 그 타이완 반도체 TSMC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3~4배 올랐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불과 3년 만에 10배 올랐습니다. 아 TSMC가 타이완 반도체라는 뜻이에요? 네, 타이완 회사니까요. 아 타이완 세미컨덕터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약자입니다. 네. 아, 아 지금 오늘 처음 아셨나요? 아 예. 오늘 처음 알면 안 될 거예요. 맞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요 아니요. 아 예. 죽을죄를 아니 전혀 아닙니다. 예,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아 TSMC랑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올랐고. 네네. 나름 뭐 삼성전자는 그 정도로 오른 건 아니다 이거군요. 삼성전자 좀 뭐 많이 올랐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요즘에 외국인 플로우들 보면요 삼성전자 많이 팔고 하는데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좋은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반도체 넘버 원이었다 그러면 TSMC랑 삼성전자가 시총이 비슷해지다가 갑자기 TSMC가 엄청 치고 올라가고 비메모리 사업이 좋아지고 그다음 엔비디아 갑자기 AI 뭐 자율주행이 좋아지면서 엔비디아 완전 날아가고 하면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3등으로 밀려난 거죠. 지금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뺏기고 있다. 네. 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네, 네. 그런 것들이 거기에 삼성전자는 안 들어가요? 삼성전자는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네, 이 지수를 추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계 이제 그 펀드들이 봤을 땐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좋아진 사이클이 와도 선택지가 이제 먼저 필라델피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니 삼성전자는 왜 안 껴줘요? 네, 미국 애들. 미국이랑 그다음 TSMC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아니 전 세계 그래도 삼성전자가 탑 뭐 몇 안에는 들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삼성전자 그 메모리가 메인 메인 비즈니스였는데 이제 약간 시대가 좀 변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열심히 비메모리 쪽에 투자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그저께 평택에 투자하고 뭐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지금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개인분들 지금까지는. 뭐 알던 얘기는 이제 줄이고 시간을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나 주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가 올해 주가를 많이 선행했다. 작년에 40% 오르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9년에 50% 40% 2020년에도 한 40% 때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2년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삼성전자가 과연 이런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든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선행성이 강한 주식이에요. 그거는 역사가 말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이후로요. 우리가 IMF를 거치고 버블 붐이 이후로 삼성전자가 실적과 동행한 연도가 딱 3개년밖에 없어요. 다 선행했어요. 실적이 안 좋거나 플랫할 때 오르고 오히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조정받았습니다. 그 3개 연도도 어떤 연도냐면 2002년도 아주 미미하게 오른 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가 있습니다. 2012년도는 근데 반도체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스마트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아 갤럭시. 네, 네 갤럭시가 맞아. 터지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와 패스트 팔로우에서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그 칭호를 받은 거죠. 노트가 완전 성공하면서 노트가 이제 애플이 만들지 않은 디바이스였잖아요. 그래서 그 세그멘테이션에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잘해주면서 삼성전자를 멀티플로 올려야 된다라는 게 되면서 근데 2012년도에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은 별로 늘지 않았거든요.
11년 대비 근데 주가가 그때 50% 가까이 오릅니다. 아. 많이 올라요. 예. 그리고서 이제 2020년입니다. 네네네. 딱 한 해밖에요. 작년에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좋았는데 제가 작년에 퍼포먼스를 잘 뜯어봤어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 2020년에도 보면요 주가가 막판에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4분기에 다 캐치업했어요. 상반기까지는 그냥 시장도 잘 못 따라오고 맞아요. 그러다가 막판에 반도체 주식들이 삼성전자가 급등했는데 저는 이것도 선행성으로 보는 거죠. 2021년에 어닝을 좀 땡긴 겁니다. 막판 올해의 어닝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거래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닝을 딱 놓고 이거를 트레이딩하면 계속 우리가 보는 것만 트레이딩한다 그러면 언제나 좀 이 선행성에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역사를 딱 알고 이제 우리가 좀 접근을 한다고 보면 무턱대고 지금 현재 어닝이 좋다고 해서 너무 큰 신뢰를 보이면 회사가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과연 그거에 화답하냐 그건 다른 문제다. 네, 라는 거고. 그럼 삼성전자가 그럼 바닥이 어디고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건데 보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PBR 기준으로 이게 PBR 밴드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뽑아온 건데 삼성전자가 PBR을 1.5배를 상회한 때가 최근 10년 동안요. 그때 2012년도 스마트폰이 엄청 핫해가지고 잘 될 때, 그 다음에 2017년도, 예. 이때 이제 2017년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온다. 네. 아. 다 틀린 거. 예. 뭐 저도 이때 슈퍼 사이클인가 했죠. 뭐 난리니까 뭐 왜냐하면 이게 슈퍼 사이클이란 말이 반도체가 좀 갖다 붙이기에 좋은 게 뭐냐면 최근에 뭐 조선도 빅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지만 과점이라서 그래요. 공급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가 지금 뭐 절대 뭐 독과점은 담합은 안 하겠지만 네.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디맨드만 좀 갑자기 디맨드 풀만 된다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죠. 네. 와 이거 그냥 완전 가격이 막 확확 오르니까 몇십 프로씩.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가정이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첫 번째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 반도체를 만드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전자가 공급을 서로 늘리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어떤 동의. 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수요가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삐걱대도 사이클이라는 게 다운 사이클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사이클일까요, 정프로님? 뭐 때문에 DRAM 가격이 스팟이 이렇게 빠질까요? 네. 지금은 수요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공급이 문제다. 공급이. 네. 최근에 반도체 3사들이 네. 공급을 늘린다고 어나운스한 회사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는데 네. 지금 좀 약간 컨선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어떤 이 시황 자체가 공급을 늘리게끔 가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투자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반도체를 계속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네. 이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살살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를 하는 정책은 버렸어요. 이미 수익성 확보로 가지만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건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를 늘린다는 건 없지만 최근에 마이크론 어나운스 실적 발표를 보니까 마이크론이 캐펙스를 아주 조심스럽게 늘렸습니다. 네. 늘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반도체에 DRAM 아니고 낸두고 그다음에 노광 장비에 EUV에 투자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자들한테. 네. 근데 시장은 잘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수요단에서 만만치 않다는 걸 감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빠지는 걸 보니까 일단 Q라도 맞춰가지고 수익성을 내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팽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반도체 3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네. 고객사들 있잖아요. 네. 서버사들이든 뭐 모바일 뭐냐 그 반도체를 사는 회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이 시황.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고를 잘 빌드업 안 하는 겁니다. 예. 아...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스팟이 하염없이 내려가는 거죠. 지금쯤 원래는 반도체 셀사이드 분도 얘기했고 컨센서스가 뭐였냐면 서버 회사들과 계약이 다 끝나야 돼요. 좋은 가격에. 근데 서버 회사들이 아직은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나오는 거 없잖아요. 어떻게 네, 계약된다고. 네, 네. 지금 계속 딜레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거는 근데 어느 누구도 정확히 커뮤니케이션 안 하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아 근데 뭐 아무리 뭐 저 비메모리 쪽이 더 지금 우세한 거야 뭐 팩트라고 치더라도 어느 기기든 메모리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는 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 디바이스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보세요, 정프로님. 메모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메모리가 들어가.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네. 메모리가 들어가는 많이 들어가는 디바이스가 이제 뭐 IT가 많잖아요. 네. 노트북 우리가 쓰고 네. 있는 그다음에 스마트폰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노트북은 지난달부터 꺾였어요.
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월별로 YOY 꺾였습니다. 네, 꺾였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지금 해줘야 되는데 아이폰 13이 지금 잘 팔려야 되는데 처음에 잘 팔린다고 얘기했죠. 네. 근데 이제 어제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플에서 이제 판매량을 좀 낮출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애플이 막판에 주가가 급락했고 빠졌고 급락은 아니죠. 한 1% 내외니까. 근데 이노텍이 오늘 엄청 빠지고 지금 스마트폰까지 만약에 이 문제가 된다. 출하량이.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좀 비빌 언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버인데 서버는 지켜봐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는 안 좋은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런 저는 주식의 격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가슴 속에 품어야 되는 말이 뭐냐면 가장 좋은 호재는 가격 조정이에요. 급락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경험했잖아요. 네네. 그냥 호재가 없어도 주가가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게 가장 호재일 수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를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이제 7만 원, 8만 원대 PBR 1.5배까지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PBR 1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역사를 보니까 그때 빅사이클에서 상단이면 굉장히 이것도 여유롭게 굉장히 뭐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잘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도 그래도 삼성전자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가격 6만 원 지금 중반 후반 이 가격에서는 저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인내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여기서 던지는 거는 조금 아쉬운 판단일 수 있다. 물론 제가 주가를 뭐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에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없는 사람이 들어가기도 괜찮은 가격입니까? 더 좋은 주식, 아, 예, 그렇습니다. 더 좋은, 주식. 더 좋은 주식으로 하라는 얘기 같은데. 아니요, 대안은 맞습니다. 대안이 많아요. 대안은 많은데 네. 삼성전자도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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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네. 특별히 하방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좀 네. 올라가려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공급에 약간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건가요? 저는 공급보다는 이 가격이 스팟 가격이 좀 멈추는 느낌과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들이 재고를 좀 빌드업을 한다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서버와의 어떤 계약이 좀 협상이 잘 되는 그런 거 보면 단기간에 주가는 빠르게 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 던지는 이유는 네. 내년도 실적이 그 윤곽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해 이제 50조 초반일 거고 네. 내년도에 지금 50조 중반이라고 지금 컨센서스 모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50조 중반이 맞냐는 거죠. 예. 네,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약간의 컨선이 이제 좀 줄어들고 네. 내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제 약간 실적에 대한 윤곽이 잡힌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선주 합쳐 가지고 뭐 400조 중반이라고 하면 네. 중후반 그러면 굉장히 매력 가격은 되게 매력적이고 또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선행성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이익을 쓴다. 네. 2018년도에 58조에 네. 근접한다 그러면 지금 2017년도 1.6배는 뚫어야죠. 왜냐하면 그때보다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이제 폴디드 같은 거 굉장히 앞서 나가고 네. 있고 네, 네. 비메모리도 지금 사실은 점유율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PBR 뭐 2배 저번에 갔다가 내려오면 이제 조정받고 내려온 네. 레벨인데 언제든 갈 수 있다. 네.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를 가격으로 판단한다고 칠 때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우리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 게 더 좋은 시그널입니까? 아니면 그 시총 자체가 줄어든 게 더 좋은 시그널입니까? 질문 어렵죠. 질문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됩니다. 제가 예, 네. 머리 회전이 빨라가지고 괜찮아요. 그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게 좋은 거냐? 네. 아니면은 두 번째는 그 삼성전자 비중 자체가 내려가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가격으로 삼성전자 접근한 네. 사람이라고 치고 네. 낮아진 가격이 굉장히 유리하다면서요. 그러면 많이 빠졌으니까 네, 시총 자체가 작아져 쪼그라들었을 수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에서 비중이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코스피의 전체 어닝에서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그냥 시가총액이 작아져서 얻는 게 더 좋냐 이런 말씀이죠. 아, 두 번째 건 맞고요. 네. 첫 번째 거는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 예를 들어 2000조라고 치고 네. 삼성전자가 뭐 한 500조일 수 있고 400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전체 예를 들어 25%가 삼성전자야. 네. 이때와 30%대가 삼성전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관이나 이런 데서 30%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삼성전자를.
뭐 이런 판단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럴 수 있는데요. 네. 많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기관들은요 네. 삼성전자는 그냥 붙박이로 박아놔요. 예, 네. 네, 박아놓은 덤벼 락킹.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롱머니 매니저들 거의 없어요. 예, 저같이 절대 수익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굉장히 스윙 폭이 큰 매니저들은 삼성전자를 네. 그냥 제로로도 만들고 뭐 100%도 만들 수 있지만 왜 롱 매니저들이 삼성전자 비중을 움직이는 걸 꺼려하냐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만약에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거의 한 30%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빠졌지만. 얘를 한 4, 5% 줄였다가 삼성전자 올라가잖아요. 네. 엄청 깨집니다. 윗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네. 뭐 기관이 막 팔고 이럴 일은 별로 없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안 좋아 보이면 일부 한 0.5% 이 정도 줄일 수 있겠죠. 네, 일부 네.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비중이 30%에서 좀 작아지는 게 시장의 어떤 건전성은 아니고 어떤 활력에 있어서는 좋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나로 너무 시장이 좌우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도 좀 아쉬운 게 우리가 반도체가 거의 한 200 기준으로 한 40% 가게 되니까 반도체 업황의 다운턴이 돼버리니까 시장 자체가 뭔가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줄이면서 다른 것도 같이 파는 겁니다. 좋은 것도 약간 같이 줄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펀드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 비중이 주는 거는 시장의 어떤 체질 측면에서는 좋다. 한 기업이 네.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게 썩 좋죠. 좀 아쉽죠. 네. 대만 보세요. 대만 굉장히 활력이 없잖아요. 대만 증시 보면 TSMC가 거의 다예요. 거의 그냥 얘 하나가 그냥 네네네. 시총에 정확히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활력이 없어요. TSMC는 많이 빠지면 그냥 축 빠지고 네. 네, 오르면 그냥 오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물론 좀 오늘 빠졌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시장이 뭔가 오늘은 좀 활력이 있었던 게 2차전지 소재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주가 막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2차전지나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시총이 올라가는 게 오히려 좀 이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이렇게 뭐 시장에 여기가 안 되면 이쪽 인더스트리 안 되면 이쪽이 되고 뭐 이런 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참 2010년도 중반에 운영할 때 소비재가 너무 낮았잖아요. 한국 회사들이 너무 음식료 이런 비중이 낮았는데 2014년부터 한 16년까지 화장품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그때 아모레가 뭐 한 네다섯 배가 오르면서 하나의 또 축이 된 겁니다. 화장품이라는 섹터 자체가 네. 하나의 큰 섹터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소비재의 아주 작은 포션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장 활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자, 그때 아모레 좀 물리신 분들은 지금 좀 그렇겠지만 네. 아모레 네. 요즘 별로 안 좋죠 지금. 네, 네 요즘에는 조금 좀 안 좋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 좀 많이 드렸고요. 네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고 있다. 네. 네, 이 정도면 좀 정리가 네.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또 뭐 예 요거만 말씀드려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네. 이제 이분이 이제 클라리다 부의장님이신데 네. 어제 나온 뉴스라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 사진이 좋아 보여가지고 고뇌하는 표정 보통 이제 예, 스마트 전화하시면서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어제 네.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서 말씀하셨는데 회의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서 저는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봤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뭐 뉴스의 하이라이트는 많이 안 됐지만 저는 이제 좀 이런 작은 뉴스는 아니지만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떤 실수냐면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분 한번 보시죠. 이제 아서 번스 이제 연준 의장인데요. 잘 이제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좀 이제 스타디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언제 쪽이에요 이번에? 이제 사실 어제 시장 급락하면서 시장을 네. 지배했던 단어가 뭐였을까요, 우리 정 프로님? 어제 시장에? 네, 어제 시장에. 어제 3%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도망차? 네? 도망차요? 도망차 아니면 또 뭐였을까? 어제 조정받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네. 스태그플레이션. 아, 스태그플레이션. 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성장은 안 나오고 물가가 올라가는. 네. 물가가 올라가는데 성장은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가장 이제 주식시장이 가장 안 좋아하는 말인데 네. 이때 이제 아서 번스 연준 의장이 계실 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1970년대. 70년대. 네, 70년대에 네. 연준 의장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약간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 올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이제 공화당의 어떤 이제 정치 쪽에 좀 관련이 많으신 분인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백악관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연준의 흑역사 중에 하나 있는 에피소드예요. 이분이 편지를 어떻게 보내냐면 그때 네. 닉슨 대통령 시절인데 연준에서 할 게 없다.
스태그플레이션 보면 연준은 네. 우리는 할 게 없으니까 정치권에서 알아서 대통령님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물가는 통제하고요. 정부에서 통제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임금은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국민들이 여론이 올라가 지지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70년대? 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물가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정부에서 아무리 물가를 통제하려고 해도 네.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여도 그때 오일 프라이스가 엄청 오르고 있는데 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지. 이때 연준이 가장 실패한 역사 중 하나입니다. 이때. 아.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못 막았는데 네. 다시 이제 전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이 클라리다 연준 부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실수 안 할 겁니다. 예,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연준이 이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네. 자기네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발휘해서 정치권과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테이퍼링을 할 거고 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서 예. 무조건 막겠다는 의지예요. 정치권에 괜히 맡겼다가 이 개피 보지 말고 예, 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네, 예. 연준이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파적인 말이어서 긴축을 빨리 한다는 얘기인가?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냥 차라리 연준이 지금 보세요. 고용이 좀 안 좋으면 약간 테이퍼링 늦출까? 그다음 고용이 좋으면 빨리 할게. 이건 시장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 좀 안 좋게 나오면 주가 올랐다가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빠져야 되나? 저 같은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애노잉한 거예요. 이거 팔까 살까? 막 계속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미 충분히 상반기에 파월 의장은 시장의 간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고용이 좀 덜 나와도 지난달 이제 고용 좀 덜 나왔잖아요. 굉장히 네, 뭐 거의 50만인데 한 10만대 후반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자기 길을 가야 돼요. 이제는 테이퍼링 하고 그다음에 금리도 적정한 시점에 올려야 됩니다. 네. 시장은요 지금 같은 정말 다운턴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마켓은 어렵지만 수요도 꺾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뭐 혹자들이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와 이연된 수요가 너무 많아서 뭐 난리 날 거야 이 공급망 바틀넥이 끝나면은 병목공사가 끝나면은 뭐 난리 날까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코로나 전보다는 성장의 궤도나 궤적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온 거는 단순 유동성이 아니에요. 연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유동성을 축소하면 주식시장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거치고 오면서 굉장히 강해졌고 어닝스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우리도 보면 2차 전지 같은 엄청 새로운 인더스트리들이 막 생기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뭐 LNF나 에코프로 BM 이런 양극재 회사들 옛날에 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LNF 한 3천억대 갔는데 제가 다 던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오늘 7조 넘었더라고요. 바보. 바보. 아 예. 당신은 바보요. LNF 왜 던집니까? 제가 뭐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네. LNF 던져. 네. 그때는 뭐 회사가 이제 오늘 내일. 아 그래서. 맨날 뭐 증자한다 그러고. 아 그래요. 아 그 증자 그 내 돈 또 내야 되나 막. 아, 증자 좀 해주지 네. 그거. 근데 지금은 증자한다 그러면 이제 주가 급등하는 거죠. 네. 좋은데 투자한다고. 네. 정말 이게 불과 3년 전이거든요. 네, 네, 격세지감인데 저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불과 2-3년간에 LNF가 3천억에서 한 7조까지 갔잖아요. 그래요? 이런 종목들 일이 앞으로 많아질 거고요. 많아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이 한 10% 조정 받았다. 근데 물론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말씀 드려요. 제가 어제도 제가 이제 좀 제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는 네? 물타기 하지 마세요. 네, 이런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네, 저점 잡기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냥 충분히 바닥을 확인해도 주가는 먹을 게 많아요. 우리가 시장이 안정되면요. 굉장히 수익률 낼 수 있는 기회는 널렸어요. 근데 자꾸 밑에서 잡다 보니까 포지션만 커지고 이제 단가는 안 좋아지고 네. 네, 뭐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아질 거고 네. 중요한 건 연준이 갈팡질팡 그만해도 된다. 근데 그런 얘기를 클라리다 부회장님 해주셨고 시장에 많이 하이라이트는 안 됐지만 네. 저는 좋게 봐서 오늘 장 이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겠지만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연준이 불확실성 일부 해소됐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최근에 이제 안 좋았던 게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연준의 갈팡질팡. 맞습니다. 요것도 네. 굉장히 크게 보셨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채 금리가 미국 10년물이 뭐 한 1.7 가면은 막 성장주도 박살나고 뭐 1.5 가면 오르고 맞아요. 아 뭐 0.2% 장난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거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계속 제로 금리였는데 계속 제로 금리인데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이제 왔다리 갔다리. 근데 이런 부분이 점점 내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전국제 때문에 주가 빠져 있지만 뭐 금리 올라가지고 뭐 1.78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빠진다? 저는 이건 장기적으로 보고 사야 되는 거죠. 회사의 펀더먼털가 전혀 이슈가 없고 뭐 10년물이 만약에 4-5% 간다. 네,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그때는 정말 주식이 굉장히 할인율이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저는 한 3%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미국 10년물이 한 3% 내외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는 괜찮다. 네. 너무 이런 거 가지고 뭐 1-2-1-2 하면서 이건 뭐 자기가 귀신같이 뭐 그 미국 10년물이 1.9를 갈 거고 내 다음 달에 1.5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매매는 하시면 좀 많이 후회하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클라리다 부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투자하기엔 오히려 더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네. 뉴스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끝나고서 이제 보니까 어떤 분들이 조금 좀 섹터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종목 얘기는 안 하고 네. 이제 이거 보면 섹터 언제냐면 이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요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지난번 테이퍼링 할 때 테이퍼링 하고서 금리 인상까지의 2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의 업종별 수익률입니다. 저번에 버냉키가 이제 의장님을 하고 계실 때 2013년 5월 23일 정확하게 테이퍼링 시작하고 테이퍼링을 한다고 말을 하고 한다고 한다고 처음으로 시장과 어나운스를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말이 금리 인상을 이제 시작할 때예요. 그때까지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뒤로. 보통 뭐가 올랐냐를 보신 거구나. 네, 어떤 식으로 좋습니다. 움직였냐. 네. 저는 이제 그런 말 좋아하거든요. 이제 마크 트웨인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네. 그분이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주식시장이 정확히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꾸 역사를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이 역사대로 절대 안 가요. 네. 역사는 계속 바뀌니까 뉴 테크놀로지도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계속 바뀌고 성향도 바뀌고 하지만 음율은 정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옛날에 벤저민 그레임, 윌리엄 오닐 이분들이 정말 수십 년 전에 책을 썼지만 네. 뭐 그분의 책을 아직도 읽고 투자의 어떤 본질은 그대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아무리 현란한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요. AI가 뭘 해주고 뭐 차트의 기술들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 연결로 제가 볼 때 수혜받는 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진 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받고 있는 정보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같아요. 우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의사 판단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네. 그 의사 판단하는 그 기본 원칙은 똑같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 대학교 때랑 제가 이제 20년 전, 15년 전에 저 운영 방식으로 저 IT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괜찮습니다, 그냥. 뭐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계속 제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네. 투자의 원칙은 그대로인데 틸팅은 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기업들을 계속 공부하는 거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뭐 2차 전지 그때 뭐 보면 세방 전지 뭐 자동차 그냥 배터리 갈아 끼고 이런 회사였잖아요. 근데 세방 전지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세방 전지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2차 전지 이제 축전기로 이제 발전하는 이제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를 가고 가잖아요. 가져가니까 이런 기업들을 공부하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그때 당시 2013년 5월 23일 즉 테이퍼링 시작한다라고 선언한 그 시점부터 금리 인상이 딱 들어가기 그 시점까지 뭐가 제일 많이 올랐냐? 맞습니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 섹터들이 반복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때 보면 바이오. 네. 네, 바이오가 많이 올랐고 이때 기억나시겠지만 한미약품이 난리 났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한미약품이 애로를 받아 가지고 뭐 주가 막 상한가 몇 번 가고. 반복돼도 좋은데. 바이오. 반복 좀 됐으면 좋겠다. 반복이 되면 반복이 잘 안 된다 이거죠. 네. 아니요.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똑같이 나가. 똑같이 반복은 아니지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레슨을 얻는 거죠. 네네. 네. 음유는 갔으니까. 헬스케어가 네. 그러면 제일 많이 올랐지.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섬유의복. 네. 이때 이제 어떤 거였냐면 섬유의복. 영원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OEM 회사들이 엄청나게 그때 이제 탑라인 매출이 올라가면서 멀티플이 PR이 막 20배에 넘어가고 이럴 때입니다. 네네. 주가가 이때 엄청나게 퍼포먼스 뽑아요. 네. 그리고 생활소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였죠? 생활소비재. 네. 아까 제가 어떤 종목들이 확 올라갔다 그랬죠. 2014년 15년도에. 다이소? 아까 저 아모레. 네, 아모레. 아모레. 여기 생활소비재 화장품이 들어간 겁니다. 화장품 네, 생활소비재. 네. 그러면 이 세 개 섹터의 공통점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한미약품이
굉장히 새로운 뉴테크널을 보여준 겁니다. 한국의 아주 작은 제약사가 애로를 할 수 있구나. 뭔가 새로운 천장을 뚫을 수 있는 회사의 어떤 새로운 이런 완전 뚜껑이 열린 뉴테크널지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니까 리레이팅이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섬유유보 같이 매출이 많이 늘고 그다음에 마진이 좋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되는 아, 굉장히 변방의 작은 옷을 만드는 그냥 옷 하청받은 회사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글로벌 탑티어의 어떤 브랜드 회사들이 이 회사들한테 옷을 맡기는데 마진도 좋아지고 탑라인도 늘어나더라. 예, 그다음에 확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화장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중국같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이런 섹터에 대해서 네. 자금이 몰렸다는 거예요. 네. 이 주가 퍼포먼스 보시면 이때 뭐 바이오가 80% 그다음에 섬유유보 화장품이 뭐 4, 50% 올랐잖아요. 아모레 같은 경우는 더 올랐어요. 4, 5배 올랐는데 네. 이게 합쳐놓으니까 그래요. 업종. 그럼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네,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에로가 뭔지 모르신 분들이 계신데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기술 수출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에로. 내가 좀 장황하게 좀 길게 얘기한 말씀드린 네, 것 같은데. 에로. 그러니까요. 짧게 이제 좀 시간이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때 삼성전자가 보합이었어요. 마이너스였습니다. 2년 이 시간 동안. 네,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코스피 자체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테이퍼링과 유동성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이 있었던 겁니다. 성장이 나오고 트리거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멀티플을 강하게 줬을 때입니다. 네, 이때 이제 집중 투자 이런 게 나올 때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는 애들이 더 갔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이제 지금이 중요한데 옛날 호랑이 담배 필 때 이제 얘기 그만하시려고 할 것 같아서 호랑이는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옛날 얘기는 이제 지난 걸로 하고 네. 그럼 지금의 얘기를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네, 네. 불과 5년 전 얘기지만 지금 보면 이제 이게 파엘 의장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을 할게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잭슨홀 8월 달에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인데요. 두 달이요. 네. 두 달 정도. 두 달 좀 네. 됐는데. 좀 안 되네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테이퍼링 한다 안 한다 있지만 거의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 전기전자가 있죠. 전기전자. 네. 그다음 IT 부품.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정프로님. 전기전자와 IT 부품. 네. IT 부품이면 저기 아닙니까? 그 LG 이노텍? 아 이게 코스닥에 있는 겁니다. 아 코스닥입니다. 네네네 코스닥 한 번만 유출 한번 해보시죠 그냥. 네. IT 부품. 네 IT 부품.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 그래요? 네.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제가 어제 얘기했나요? 아 지금 그냥 제 머릿속에 자꾸 있어요. 아 그래요? 나노신소재? 아 제가 잘 모르는 회사인데. 아 그래요? 네. IT 부품? 기판 만드는. 아 제가 이제 LNF. 에코프리빔. 아, LNF. 네, 일반 전기전자에 아마 에코프리빔이 있을 거고 아. IT 부품에 아마 LNF가 있을 거예요. 네.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섹터는 11% 올랐지만 네. 이 안에 여러 개 섞여 있는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좀 좋았다. 2차 맞아요. 전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시장은 지금 이 두 달간 몇 프로 빠져 있거든요. 거의 한 5% 이상 아마 6, 7% 빠졌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 에너지 화학이 좋았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에너지 화학. 네. 유가. 네, 유가. 이게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네. 해지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유가만 오른 게 아니고 이 에너지 화학 안에 하이브리드 화학이 많아요. 코오롱인더, 효첨소, 아~ 네, 롯데정밀 네, 뭐 이런 네, 회사들이 네. 그냥 기존의 어떤 구 비즈니스 엄청 뭐, 올랐죠. 네, 롯데정밀 같이 이제 네. 뭐 단순히 이제 기존에 하던 거 이런 네,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암모니아 같은 게 추가가 되고 있는 거고 네. 효첨소도 마찬가지죠. 타이어 코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탄소 섬유가 들어가 있는 거고 코오롱인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뭐 여기 MEA 같은 네. 뭐 이런 어떤 수소 관련 분리막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해치도 되면서 동시에 신성장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시장에 과감하게 자금을 태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이 지수가 어렵지만 네. 종목단 섹터단에는 분명히 네. 기회가 있는 시장이 오고 있는 거고 저는 ING 중이라고 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사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이런 회사들을 잘 봐야 된다. 이런 까라 이제 어깨 용어인데 이런 까라 이런 것들을 이런 느낌의 주식들을 네. 잘 유익하게 네.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으로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끝날 때까지 몰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쨌든 이 지금 여기도 지금 몰린 상태잖아요 지금 네, 네. 이게 계속 앞으로도 몰릴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힌트를 주신 게 네, 네. 결국 여기 말고도 또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뭔가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게 있으면 굉장히 네. 쏠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네. 둘 다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지금은 일단 그게 아직 다코스는 연구 중이고 연구 지금 나오는 이 섹터들 안에서 기회가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예. 네. 거기 안에서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이제 두 달 진행된 거다. 조금 가격은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예, 네, 뭐 가격은 올라서 부침은 있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네, 네. 근데 하지만 가격이 오른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우리가 봤을 때 리즈너블한 상승에 대해서는 네. 따라가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종목이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주가 갑자기 급등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유를 모르겠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은 따라가면 힘들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양극재나 이런 소위 말한 요즘에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화학 같은 거는 네. 이유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멀티플이나 밸류에이션의 문제일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롱 아니 그 효첨소가 시총이 3조 초반인데 네. 지금 타이어 코드가 만약에 한 2조 주고 2점 얼마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섬유를 내가 한 1.5조 줄게. 그럼 3.5조에서 마르는 거고 마른다는 표현? 그 갬블할 때 쓰는 건데 끝난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타이어 코드를 내가 한 2조 주지만 탄소 섬유가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 캐파 확장이랑 ASP 올라가는 걸 보면 수소 시장이 2020년도에 마켓이 이 정도고 그러면 내가 보니까 탄소 섬유가 매출이 뭐 얼마고 영업이익이 한 500억 나와. 그럼 내가 30배, 40배 주면 2조야. 그러면 4조 이상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올라도 계속 사야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가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 좀 그 목표 주가를 산정하면서 네네. 나간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혹시 네. 지난 그 테이퍼링 이후 그 금리 인상까지 그 기간을 정하신 거는 그게 뭔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있어서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침 그 시점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시점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추측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테이퍼링이 굉장히 오랜만에 시작됐잖아요. 예? 거의 두 번째인데 인류 예. 역사상 예. 테이퍼링이 말도 없었을 때니까 버냉키가 처음 얘기했을 때만 해도요. 그럼 그때 역사는 저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때 시장이 어땠을까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자금이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몰렸다. 아. 네, 성장을 하는 회사들. 네네네.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는 회사들. 네.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회사들. 네네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시장이 멀티플을 아낌없이 그러니까 화수분처럼 물려준 거죠. 당장 우리가 비싸 보여지만 주가가 네네네. 많이 올라서 하지만 이런 부분에 몰렸다. 왜냐하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긴축은 긴축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해서 유동성을 급격하게 해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 봤을 땐 자금이라는 게 옛날처럼 모든 에브리 섹터, 에브리 싱글 종목에 몰리는 건 아닐 수 있겠구나. 집중적으로. 그러면 네. 성장에 몰릴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성장 섹터만 봐야 되냐. 근데 또 시대의 흐름이 보면 네. 우리가 약간의 물가 상승을 가져가야 되고 지금 단기적일 수 있지만 중국의 전력난과 서플라이 체인의 이 병목 현상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회사들 중에 어닝을 잘 내면서 중국과의 어떤 경합에서 이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알파를 계속 투자하는 이런 회사들은 네.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한미약품의 애로처럼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멀티플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닝스가 빵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 지금 이게 제가 여기 업종 보다 보니까 이 디지털 컨텐츠가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드라마 쪽 같아요. 아, 디지털 컨텐츠 게임입니다. 게임입니까? 네. 네. 드라마는 오락 문화랑 그 위에, 오락 문화 아, 그 밑에 있네. 예. 그 위에 방송 서비스. 예, 아, 예 방송. 여기 예,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 서비스 동그라미 안 친 이유가. 저는 이제 욕먹을 것 같긴 한데 드라마 제작사 상승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섣불리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유망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좀 챌린징한데 저랑 의견 다르신 분도 많고 이제 욕도 먹을 것 같은데 들고 계신 분한테는 그걸 팔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를 되게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이런 거죠. 넷플릭스가 스드한테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어떤 이제 드라마를 스드가 만들고 넷플릭스에 네. 방영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스튜디오 드래곤한테는. 왜냐하면 이 선샤인한테 이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선샤인이 히트를 해도 이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GP가 정해져 있어요. GP 마진이라 그래서 네. 그게 정해져 있고 두 번째는 삼각비는 다 순수하게 스튜디오 드래곤은 몫이에요. 삼각을 해야 되거든요. 드라마라는 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 이거를 바로 비용을 떨지 않습니다. 회사가 예, 이거를 이제 비용을 떨지 않고 있다가 네. 이제 이게 더 이상 이게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이걸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럼 그때 이제 디플레이션을 하는 건데 삼각을 하는 건데 삼각비가 이게 너무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종목들은 지속 가능한 어떤 어닝스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LNF를 갔다 와서 제가 판 이유가
이게 회사가 마진이 1% 날지 적자가 날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놓친 거죠. 그때 잡으신 분들은 엄청난 대박이 난 거고 저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드라마 회사들, K-드라마 회사들이 지금 옛날에 LNF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은 못 벌이지만 향후에 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 확장한다 그러면 갑자기 엄청나게 돈을 버는 회사 분명히 나올 거다. 네. 네,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아직은 제가 공부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네. 코멘트는 못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도 이게 퍼포먼스들이 다 좋더라도 결국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투자자 본인이 봤을 때 지속성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네, 해야 된다.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옳은 게 옳은 거보다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화장품을 되게 좋게 봤던 건.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갑자기 꺼질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어떤 화장품 마켓이 그때만 해도 중국의 로컬 회사들이 이렇게 빨리 올라올지는 몰랐던 거고요. 근데 불과 한 뭐 3, 4년 걸린 거니까 완전 빠른 건 아니었습니다. 네. 지나치게 뭐, 네. 뭐 확장을 많이 한 거죠. 네.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쭉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나중에 좀 구체적인 업종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아마 이 정도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이디어를 좀 우리 김탁 이사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시간이 다 된 거죠. 아, 이제 실적 시즌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 배분을 네. 못합니다. 원래 PT 할 때는 이러지 않는데 네. 여기 나오면 뭔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갑자기 많아서 아 그래요? 네네. 뭐 제가 잘못한 거니까 짧게 한 마디만 네. 하실까요? 아니 짧게는 안 돼. 아까 이제 어닝 시즌 그거 아, 고집 있으신 말씀드린 건데 아니 그거는 네. 제가 이제 제 채널에도 있고요. 아. 이거는 이제 마지막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요것만 띄워주십시오. 지금 네. 슬라이드.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 종목들도 많으실 거고 하는데. 이 분기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일엔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네, 이거는 전업 투자자만 그런 게 아니고 왜 이럴까요? 이제 법정 제출 기인이라는 거 말씀드리면 이제 3분기가 시작됐잖아요. 어닝 시즌이. 네, 네. 그러면 이제 3분기의 어닝 3분기는 9월 말이니까 9월 말에 플러스 45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1월 15일. 이때까지는 상장사라고 하면 IPO 해가지고 신규 상장한 종목이 아니면 무조건 분기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 이제 11월 15일이잖아요. 이때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분기 보고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심 먹어야 될까요? 점심을 먹어야 됩니까? 점심? 예, 지금 다트 이 스마트폰이 보면서 이렇게 다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올지 안 나올지. 아 올리겠죠, 근데 안 올리면서 꽤 있습니다. 아, 못 올리는 애고죠. 맞아요. 네, 뭔가 뭐가 있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예. 실수로 의외로 깜빡하고 못 올리는 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관리 종목이 돼요. 아 법정 제출 시한인데도?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공시 뭐 위반해서 뭐 경고 받아도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아 그래요? 관리 종목이 바로 지정됩니다. 다음 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 종목 지정되면 일단 기관들은 팔아야 돼요. 뭐 예외 없어요. 네. 네. 일단 던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본인 계좌 막 울면서 어제 짜장면만 안 먹었어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그날은 만약에 안 나오고 있다 그럼 계속 봐야 돼.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장중 마감 때가 아니면 3시 의외로 막 이날 엄청나게 쏟아나오거든요. 네. 네. 뭐냐 아예 담당자분도 네. 바쁘셔서 그럴 수 있는데 3시 저는 10분까지 안 나오면 팔을까요 그냥? 아니 6시까지는 나오더라고요. 6시까지 나오는데 나와요.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이제 아, 밥 한 먹고 기다려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아. 대부분 이제 장중에 내야 되는데 보통 이제 3시 반에서 6시에 해야 된다. 그런 IR 담당자분들 좀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네. 아, 투자자들 진짜 투자자들 진짜 난리 납니다. 정말. 아. 네, 정말 화장실도 못 가요. 네. 네. 점심 ETF 하나도 알아봐야 되겠네. 네, 그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거를 의외로 이거 많이 놓쳐서 많이 우시는 분들 많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루틴을 바꾸는 회사들 루틴 실적 발표일에 루틴이 있어요. 다들 본인들이 대기업 대용주는 다 각자의 루틴이 있어요. 내가 며칠 주에 언제 며칠 날 낼 거고 나는 보통은 이제 나는 오전에 11시쯤 내야지 보통 안 틀려요. LG생활건강 같은 회사는 보통 10시에서 뭐 12시 안에 막 이렇게 냅니다. 근데 갑자기 실적 발표를 만약에 네. 10월 17일을 한다 그래놓고 갑자기 막 11월 달로 막 미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죠? 네, 안 좋을 가능성이 네, 뭔가 있는 거죠. 뭐지 막.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갖고, 네? 실적이 너무 잘 나갖고 막 가족들끼리 막 빨리 주식 사자고 이러는 거 아니겠죠? 보통 그런 경우보단 아 이게 빵. 전혀 예상치 않은 대답. 아 그런 거. 네, 아예 뭐. 예. 루틴 바꾸는 회사를 조심해라. 보세요. 실적이 좋잖아요. 네. 그럼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독사 같은 사람들,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알아가지고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반영해요. 그러면 이것도 미공개 정보다 뭐다 엄청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GS건설이 네. 실적 발표일이 만약에 이제 10월 17일인데 갑자기 네. 일주일 땡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네네. 나름 전문가니까 뭐 있다 해가지고 아 뭐 있다 했는데 그냥 깜빡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공시일은 딱 닫아 이거 이게 매니저도 많이 까먹는 거죠. 아 뭐 있는데 하면서 다음 날 보고서 뭐 이렇게 액션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10일 날 실적이 또 나왔는데 네. 완전 서프라이즈 나온 거예요. 그날 주가가 한 뭐 10몇% 20% 네. 이렇게 오릅니다. 옛날 얘기 그만하시죠 이제. 알겠습니다. 네. 또 자세한 얘기는 네,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아, 김탁 기사님의 탁튜브죠? 네, 네. 탁튜브 가서 네. 보시면 네. 재밌는 자세하게.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탁 이사님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타다금지법 논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타다가 혁신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연출가인 저는 조금 다른 데 관심이 있었는데요. 타다금지법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한 스타트업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저는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의 신입이다, 우리가 꼴등이다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타다금지법 이후 6개월간의 악전고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 10월 14일 극장 개봉. 이병헌 씨, 6개월 뒤 그 차 시세는 얼마일까요? 몰라요. 그 차 리콜 정보와 정기 검사일은 아세요? 몰라요. 보험 정보, 사고 이력, 과태료는 당연히 알아보셨겠죠? 난 그런 거 몰라요. 전 차차차만 알아요. 내 차 관리 알아서 다 해주는 내 차고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KB 차차차 다운받고 내 차고 등록하고 편하게 관리받고 내 폰 속 나만의 차고 KB차차차 내 차고 내 차 관리도 역시 차차차가 최고. 네, 우리 염이사님은 차 관리 어떻게 하세요? 차 관리요? 네,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잘 못합니다. 네. KB차차차 내 차고 등록하셔서 편안하게 네, 관리받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염이사님과 함께 저녁 네. 어떻게 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예. 네. 아유. 아, 근데 두 분 케미가 좀 장난이 아니세요. 아, 우리 김탁 이사님. 네. 아, 이거 뭔가 좀 쌍글이. 네. 예. 우리 이제 김탁 이사님과 함께 네. 여러분도 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아침 뵈야죠. 네. 네. 이어지는 백브리핑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